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등이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단이 아마 8만 원 언저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라인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죠. 여기 라인에서 떨어진다?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절반 정도의 물량만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절반을 어떻게 할지 그것만 좀 기다려 보면 된다라고 했죠.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구간 8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검은색 선에서 저항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항을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거는 조금 쉽게 돌파가 못 나올 수도 있다. 일단은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 내려갈 때 여기를 이탈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꼬리 라인들이 이 앞전에 있는 물량들을 좀 소화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에 양봉은 이런 식으로 이 검은색 선을 돌파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디까지 올라오느냐라고 했을 때뭐 9만 원 정도까지도 볼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는 어디다?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요 라인이죠. 예, 여기에서 요 검은색 선을 돌파하고 눌림을 받을 때이 눌림이 연결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눌림의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다시 이렇게 한번더칠수 있을 거니까 나머지 물량들은 이 9만 원을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파란색 선이라든지 검은색 선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너무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얘가 지금의 여기서 이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을 놓고 보면은 얘가 지금 16만 원 언저리 라인에 있던 종목이 이제 8만 원까지 절반 정도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10만 원 정도까지 가는 거, 11만 원, 12만 원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 최고점 대비해 갖고 최저점을 딱 이었을 때 이런 액션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딱요 정도, 3분의 1지점.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했을 때 2분의 1 지점이었던 11만 원 정도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놀다가 올라가고 눌림하고 반등 나오면 딱 이렇게 올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요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은 좀 매일같이 올려드릴 거고 조금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절반의 물량 중에서 한번 더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그때도 역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 달고 있죠?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할 건데, 여러분, 직장인이라고서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유료 회원님들도 다들 직장을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랑 같이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랑 같이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할 건데, 저희 FAB 회원님들이 매매하는 거 그대로 나갈 겁니다. 같은 종목, 같은 매수, 같은 매도가 같이 나갈 거니까, 일주일 동안 한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저희랑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저희 찾아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시장 너무 안 좋죠? 예, 너무 안 좋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좀잘 버티고 계신다. 지금 심리적으로 놓고 보면은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손절을 하려고 손실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버텨봐야 됩니다. 나중에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종목이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에서 우리가 겁먹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끝자락까지는 다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